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이른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카가 자사 모바일 앱 내 친환경 차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에서 5월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차 검색량이 15.5% 늘어난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34.1% 증가해 관심도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각종 소비자 불만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전기차도 전년 동기 대비 검색량이 21.3% 증가해 내연기관을 넘어선 관심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높은 연비와 친환경 혜택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도 친환경 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신차 시장에서 인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아직도 출고에 6에서 12개월 걸리지만 중고차는 곧바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카 모바일 앱에서 올해 1에서 5월 가장 많이 검색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아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로 전통적으로 인기가 높은 현대차 그랜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 재팬 영향으로 위축됐던 일본 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렉서스 ES300H 7세대가 순위권에 진입한 것도 눈에 띕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지각 변동이 심한 전기차 시장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제네시스 GV60이 순위권에서 사라지고 테슬라의 모델 3과 모델 Y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체 모델 기준으로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던 제네시스 G80은 전기차 부문 검색량 5위권 밖으로 미끄러지고 아이오닉 5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 3과 모델 Y는 잇따른 신차 가격 인하로 중고차 가격도 함께 내려가며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국 K카 사장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경제성을 자랑하는 점 때문에 최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를 찾고 있다라면서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서 인기 속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